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Ryan Smith 씨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이분을 볼까요? Ryan Smith, now 23, was one of the first children to attend an intergenerational learning center in Seattle. 자, 지금 23살이지만 과거에 이제 그의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라이언 스미스 씨는요, 이제 23인데요. 자, 원래 그 최초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랬던 이 라이언이 이렇게 잘한 것이죠. 어떤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냐면, 세대 간, generation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한 세대를 얘기하는데, inter라는 거는 그 사이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교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대 간 배움 센터라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시애틀에 있는 그 세대를 아우르는 배움 센터에 참가했던 아이들 중에 어른으로 자라는 그런 케이스라는 것이죠. Providence Mount Saint Vincent is a retirement home for the elderly. 바로 이제 이곳이 그런 뭐랄까요? 이제 나이가 있으신 양로원 같이 그러한 분들을 위한 은퇴 그런 휴양원이었습니다. Providence Mount Saint Vincent가요. It also has a daycare center inside. 재미있는 것은 이 기관에는요, elderly를 위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센터도 있으면서 또 아이들 돌보는 데이케어 센터, 아이들 타가소화 같은 것도 있었다는 것이죠. The young and the old interact with each other. 자연스럽게 어린아이들과 또 할머니, 할아버지 뻘 되는 이 어른들과 함께 이렇게 교류가 일어났게 됐고요. Smith thought that it taught him valuable life lessons. 이 스미스 씨가 이제 어렸을 때 이런 경험들을 했던 걸 돌아보면서 그때 그 경험이 자신에게 아주 소중한 인생의 교훈들을 알려주었다고 얘기했습니다. As an adult, he wants to help people in his training to become a firefighter. 이제 성인이 된 라이언 스미스 군은요, 나도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은 소방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로부터 귀한 교훈을 받고 또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보다 에너제틱해지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크로스워드 퍼즐을 풀어볼까요? 가로 1번을 보겠습니다. To go to classes, church services, or other events. 뭐 수업에 간다든지 교회 예배를 보러 간다든지 어떤 행사에 가다, 참가하다, 다니다 방금 나왔었죠? 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attend가 되겠네요. Something people learn. 사람들이 뭔가 배우는 것.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이걸 배웠어. 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걸 교훈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 lesson. 자, 새로 3번. To talk or do things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어떤 일도 같이 하는. 일단 같이 한다라는 의미가 중요해요. Interact, interact. 교류하다. 서로 뭔가를 오고 가다라는 거죠. To learn the skills needed to do something such as a job. 자, 어떤 일, 직업을 갖는 것을 그러한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을 배우는 것. 우리가 이걸 갖다가 훈련하다, train이라는 표현을 쓰죠.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 everyone.